예술로 아름답게 물든 천지연로에 마을 안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담벼락에서 다음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집주인이 직접 고르고 쓴 짧은 19절이 새겨진 우체통으로 작품 번호 15, 시가 담긴 우체통입니다. 명패와 건물 표지판의 역할을 함께하도록 20여 가구의 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예술혼이 듬뿍 담긴 우체통으로 집집마다 싯구와 색상, 현무암의 형태까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시가 있는 마을길이 아름답게 탄생했네요. 예전에 이곳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길가 양옆에 파란 지붕의 일본식 건물인 적산가옥 두 채만이 남아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삶 속에 들어온 예술 작품들을 보며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합니다.